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세코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37-0702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10시 5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파세코는 0.64%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파세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참고 영상으로 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파세코라고 하는 회사는 이 계절성 뭐 이런 가전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요. 계절성 가전 제품이라고 하는 건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로 이런 이제 온풍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전 제품은 이 파세코가 다 만들어내는데, 이 회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크게 좀 두각을 나타냈던 이유가 바로 이 창문형 에어컨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레벨업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그렇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뭐 창문형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무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에어컨 관련주로서 여름철 관련주로 수혜를 좀 많이 받았던 상황이죠. 그래서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큰좀 이슈를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겨울 가전 제품도 만들고, 뭐 봄에는 이제 살균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도 만들지만, 대체적으로 여름 가전 수혜주로 시장에서는 좀 손꼽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이런 선풍기나 에어컨의 수요가 좀 늘어나는 가운데 항상 수혜주로 좀 거론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런 파세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매년 이제 실적이나 이익적인 부분들이 꾸준하게 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는 분기별 실적으로 봤을 때 2분기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에어컨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매출이나 이익이 좀 크게 좀 증대되는 그런 이제 영향을 많이 보여준다라는 거죠. 2분기하고 3분기 때 여름철이 끼어 있는 시기에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증가를 한다. 그리고 오히려 봄이나 겨울에는 다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제 폭염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2분기, 3분기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또 증가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자주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뭐 매년 이익이나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들이 꾸준히 좀 성장세를 그리는 가운데 부채 비율이 한50% 정도 되지 않는 좀 낮은 부채 비율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보율은 약한 984%로 한100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배당도 빠짐없이 꾸준히 주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이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름이 오기 전에 주가는 미리 움직인다라는 게이 종목의 과거에서 볼수 있는 특징인데요. 항상 4월에서 7월 사이, 즉 여름이 본격적으로 찾아오기 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무더위에 대한 그런 기대감, 더위가 오게 되면 에어컨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미리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2019년도에도 역시나 4월달에서 7월달에 주가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그 이후에는 뭐 사실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올라간 게 없었죠. 2020년도에도 역시나 4월달, 7월달에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폭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역시나 4월달, 7월달에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죠. 네 배나 올라갔던 상황이었죠.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제 4월달, 7월달에 가장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보였고, 그 이후에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빠지거나 횡보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자주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이 벌써 2월인데 앞으로 3월, 4월달, 5월달, 6월달, 앞으로 이제 좀 다가오고 있죠. 4월에서 7월 사이가 좀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게인 2020, 2019년이 또 반복될 가능성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더 여기에 이제 더해져서 더 무더위까지 온다면은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은 나름 이제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는 가운데 고점이 좀 돌파된 이런 이제 모습인데요. 고점이나 이런 것들이 돌파가 돼버렸죠. 그래서 삼각 수렴 이후에
상방을 돌파해버린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이런 14,000원대 근처가 기술적으로 지지 라인이 될 겁니다. 이전에는 올라갈 때 이런 자리가 굉장히 부담되는 저항이었죠. 저항이라고 하는 건 돌파하기 좀 힘든 그런 자리가 되는데, 왜냐면 예전에 주가 올라가서 버텼던 자리, 무너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물렸던 사람들이 터져 나오는 자리. 그 자리가 이제 공교롭게도 시가, 고가, 종가, 저가가 자주 만나는 자리가 14,000원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 14,000원대가 다소 좀 저항대로 작용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 뭐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간으로서 이 위에 매물수화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돌파가 됐고, 돌파가 되면서 이전에는 저항이었던 이 14,000원대가 현재로서는 또 지지 라인으로서 떨어질 때 주가를 받쳐주는 그런 이제 가격대로 좀 작용을 하면서 2차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하나의 발판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이런 삼각수렴 이후에 상단을 좀 돌파를 했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이 되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17,000원 정도까지, 17,000, 한 5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음봉 하나 없이 양봉이 유지되는 가운데 5일선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인 방향성도 우상향의 흐름 속에서 5일선 이탈전까지는 역시나 이제 17,500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기대해 볼수 있고요. 반대로 5일선이 꺾이면서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14,000원대 정도에서 지지 라인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2월 9일 날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들어온 물량들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다만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외인들 기관들이 그렇게 막 잡아가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왔던 게 단기적인 단타나 이런 관점에서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의심이 되고 있는데, 뭐 크게 나가지는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 들어온 뒤로 뭐 크게 나가지는 않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더 해준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상승을 하는데 더큰 하나의 호재가 좀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뭐 특징적으로는 외인들이 최근 들어서 좀 사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최근에 상승은 좀 외인들 주도하에 뭔가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로 가면 한 17,5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온다면 14,000원 정도의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 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지난해 또는 재작년과 같은 이런 이제 4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서의 역시나 주가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 같은 상황이 올해에도 또 반복된다면 역시나 올여름 가장 핫한 종목이 또 파스코가 좀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보유자의 영역이고 팔아야 될 이유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상승 흐름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파스코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써 국내외 시황에 대한 내용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28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그런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추천 종목은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가 매일 아침 무료로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써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